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담입니다. 스테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만 진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서제는 보광제의 아들 순친왕과 서태후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났고, 서태후는 자신의 아들 동치제가 죽자 조카인 사세의 어린 광서제를 양자로 입양해 청나라 11대 황제로 즉위시키고 자신은 섭정을 이어갔습니다. 1887년 광서제는 성년이 되었지만 서태후는 이화원으로 물러나 있었을 뿐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광서제는 황후와 두 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모두 서태후가 선택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광서제의 부인인 육류황후는 서태후 남동생의 딸이었고 두 후궁은 친자매 금비와 진비였습니다. 두 자매는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언니인 금비는 다소 뚱뚱했고 진비는 다소 예쁘장한 얼굴의 성격이 활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진비는 사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 알수 없지만 육류황후와 금비는 사진만으로도 광서제와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올린 서태후 관련 영상에서 유덕령이 자금성에 들어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덕령의 기술에도 이것과 관련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덕령은 자금성에서 젊은 황후를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별로 예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육류황후는 예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몸이 마르고 허약했으며 고집이 매우 셌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서태후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어 광서제와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서제와 육류황후 사이에는 후사가 없습니다. 약간의 반전이라면 육류황후는 서태후와 광서제가 죽은 이후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의 섭정을 하다가 위안 스카이가 제시한 폐위조서에 서명한 인물로 태후로서의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덕령이 자금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서태후가 피란을 갔다가 다시 자금성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기였기에 피란 직전에 죽음을 당한 진비는 볼수 없었습니다. 진비는 만주 귀족 집안 출신으로 1888년에 자금성에 들어왔고 13살에 광서제의 후궁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진비는 미인이라기보다 예쁘장한 얼굴에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리해 처음에는 서태후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천성적으로 밝고 자기 독립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예법으로 이루어진 궁중 생활의 압박에 때로 남장을 하고 다녔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서제의 개혁을 지지했고 여러 면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광서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비는 서태후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육류황후는 그런 서태후를 등에 업고 진비를 욕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며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광서제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 없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진비를 총애했고 때로 진비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태후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광서제는 성년이 된 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근대화에 성공한 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898년 광서제는 항유웨이가 제안한 개혁안을 받아들여 개혁파를 중용했습니다. 이화원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서태후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겼습니다. 광서제와 서태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 역할을 한 것은 군사력을 가진 위안 스카이였습니다. 위안 스카이는 개혁파에 설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서태후에게 개혁파의 계획을 밀고 했고 결국 개혁운동은 100일 만에 좌초되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체포하여 자금성에 유폐시켰고 병중인 황제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정사를 돌보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진비 또한 창문 하나 없는 외부와 단절된 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청나라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 서구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구 열강은 서태후에게 그들에 대한 진압을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아편 전쟁 때처럼 또한번 정세를 오판하며 오히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결국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8개 나라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했고 북경이 함락될 때 서태후는 시안으로의 피란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피란길에 오르기 전에 서태후는 진비에게 어차피 너는 죽은 목숨이니 북경을 점령한 서양인들에게
치욕적인 일이라도 당하면 황실의 수치로 조상을 볼 면목이 없으니 자결을 하라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진비는 서태후에게 이렇게 말하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마께서는 희안을 가십시오. 대신 폐하를 여기 북경에 남겨두시어 연합군과 협상하여 평화조약을 맺게 하십시오. 저는 폐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광서제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진비의 말에 극도로 분노한 서태후는 환관에게 진비를 우물에 쳐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환관은 처음에 주저했지만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진비를 간신히 붙잡아 우물에 빠뜨리고는 서태후에게 보고한 후에 감금된 광서제를 데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지 두 달 만에 북경이 완전히 함락되자 청나라 망명정부는 리홍장에게 전권을 주고 연합군과 협상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1901년 9월에 청나라가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조약에 서명하자 연합군은 북경에서 철수했고 서태후의 청나라 조정은 다시 북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서제가 진비의 죽음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기에 진비의 시신을 거둘 때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서태후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환관에게 물어 환관인 최옥기를 출궁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태후는 이 일을 두고 끝까지 진비가 서양인들에게 겁탈이라도 당하면 조상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심으로는 연합군의 지지를 받는 광서제가 진비와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몰아내는데 일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이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진비는 그렇게 가장 꽃다운 나이인 24살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자금성에는 진비가 빠져 죽은 진비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유덕령이 자금성에 있었을 때 광서제는 매일 서태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언제나 서태후 앞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서태후가 없는 자리에서는 말을 잘했고 다방면으로 자신의 생각과 식견을 보여줄 정도로 총명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유덕령은 광서제를 두고 멍청한 남자라고 했던 서구의 소문이 직접 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자질을 채꼬 피우기도 전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광서제를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광서제의 아내인 육류황후의 끝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오래 살지 못했고 청나라가 망한 이듬해인 1913년에 자금성에서 죽었습니다. 육류황후가 황태후가 된 후에는 광서제의 아내이던 시절과 달라진 면이 있는데 황후로 살던 시절에는 후궁들을 괴롭힌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푸이의 섭정을 하던 태후 시절에는 서태후와 대비가 되어서인지 관대한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